부산이 아시아 크루즈 허브 항만 선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최대 크루즈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려 크루즈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춤을 추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국 내 크루즈 기항지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 선사와 여행사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상담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주요 선사와 여행사 등 모두 27개국 60여 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매년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의 아시아판입니다. 사흘 동안 전 세계 관계자 2천여 명이 찾아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펼칩니다. 부산항이 그 크루즈 승객들이 꼭 찾아보기를 원하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항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무엇보다 부산을 첫 개최지로 정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It's a very important destination for all of Asia.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bring this event to a developing area which Asia is. 부산은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로열 캐리비언사의 오아시스호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루즈 기항지로 부산항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It's attractive because of the culture, because of food, because of medical, and because of the hospitality of the people.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 산업. 부산이 아시아 허브 항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